오늘은 치매와 당뇨 및 항암 효과가 탁월한 민들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옛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여왔고, 현재도 다양한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이른 봄철 어린잎은 된장국을 끓여서 먹거나 나물과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인한 식물로 말기암 치료와 당뇨병에 대해 특별한 효능이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이나 잎을 보고 국내산과 외래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흰꽃이 국내산으로 5배 정도 약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야생 흰민들레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노랑민들레를 대신 약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과 신장 기억력 증진 및 치매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억장애 및 학습에 대한 서양민들레와 흰민들레 분화액의 효과를 알아본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양민들레 및 흰민들레 추출물로 스코폴라민을 동물에 주사하여 인지촉진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민들레 채취는 8월에 한 것으로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장애를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디피프 라디칼 소거 효과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 효과와 같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양민들레 추출물도 인지장애 치료에 유용하고 그 유익한 효과는 채집 시기 및 기원 식물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흰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8월에 채취한 것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 적합하다는 내용이니 이점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에서 민들레는 치매인자에 대한 억제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민들레 추출물의 활성은 우울증과 뇌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스트레스 등의 치료와 조절을 위한 기능성 물질로 개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민들레 성미는 쓰고 달며 성질은 참편으로 잎과 꽃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쓸 수가 있고 포공형이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당뇨에 좋다는 팔미틴과 이눌린, 시력 향상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돋게 하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타락세롤 등의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린 새순에는 특히 실리마린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참고로 실리마린 성분은 간에 매우 이로운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급성간 독성에 대한 민들레 추출물을 7일간 매일 투여했을 시에 간에 대한 에스트와 알트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들레는 간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으며 지질과 산화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간과 각종 간병변에 호전된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들레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이 안 좋은 사람의 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민들레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폐암과 후두암을 억제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간암과 위암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환자들이 하얀 민들레를 항암수술 후에 암치료에 널리 사용합니다. 특히 이를 장복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식이요법으로 녹즙을 이용해 먹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 충남의 지역인분이 후두암 완치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민들레만을 먹고 몸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항암치료 4년이 지나서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한 결과에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포의 변종과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서 민들레가 항암치료에 매우 우수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들레 뿌리로 실험을 한 내용이었으니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암발병률의 위험률과 전이를 그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는 이눌린 성분이 혈당치를 저하시키는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직접 관여해서 일반적인 자각 증상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당뇨를 유발한 흰색 실험지 64마리를 민들레 추출물로 시기에 첨가해서 50일간 사육하여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흰지의 장내 미생물에 유익한 효과로 감염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일간 증가하다가 당뇨로 인하여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잎과 뿌리 추출액은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35일에는 낮았으며, 열수 추출물군의 대장균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들레는 인슐린 저항성을 현저히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분석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민들레 추출물은 위점막 보호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 중독이나 아스피린 등에 의한 위장 손상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민들레 꽃차는 눈충혈과 결막염 야맹증, 눈의 부종 망막 보호에 의한 눈 신경세포 성장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는 나물로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잎과 뿌리는 가볍게 데쳐 무쳐 먹거나 김치 등의 각종 요리에 적극 응용하시면 됩니다. 꽃은 소금물에 절였다가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서 우려낸 다음 무쳐 먹으면 되고 말려서 차로 응용하셔도 됩니다. 꽃은 꽃대 밑둥까지 채취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하루 2-3회씩 차로만 달여 마셔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뜨거운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건조시켜 소량씩 드시면 되고 가루내어 하루 한 스푼씩 먹기도 합니다. 또한 건뿌리를 1회 10에서 20g 정도를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술에 담궈서 먹으면 만성피로 및 자양강장제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차가워 몸이 냉한 체질은 설사나 냉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해서 과다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간염과 황달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뒤통수가 지끈거리기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